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설악산에 올가을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쌀쌀한 가을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반짝 추위 속에서도 가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전국의 유명 산과 여러 축제장은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억새가 가을바람에 휘청입니다. 쌀쌀한 바람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연신 옷깃을 여밉니다. 목도리에 겨울용 점퍼까지 시민들의 옷차림은 눈에 띄게 두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옷장에서 두껍게 옷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 3.4도, 대관령 2.5도, 서울 6.5도 등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설악산 중청봉엔 올가을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도심 곳곳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량 통행이 완전히 멈춘 왕복 10차선 도로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10만 명의 길거리 화가가 솜씨를 뽐냈습니다. 아이들이랑 도로에 도화지 삼아서 그림 그리러 나왔는데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는 앞으로 사나흘 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최저 기온 7도, 최고 기온 19도로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